첫 소식 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두나무와 손잡고 K-POP 기반의 NF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NFT 연계 디지털 굿즈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거래하고 제공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을 함께하는 전략적인 업무 계획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두나무는 앞으로 JYP 구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JYP와 공동사업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 투자를 함께하는데요. 아울러서 JYP는 새 회사의 전략적인 투자자로서 공동사업의 영위를 비롯하고 이에 필요한 IP와 콘텐츠도 앞으로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에도 수많은 뮤지션들이 있죠. 2PM, 트와이스, 그리고 있지 등 이 K-POP을 대표하는 JYP 소속 아티스트들의 독창적이고 또 전민적인 콘텐츠들이 이 앞으로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과 시너지를 내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 등과 결합을 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는 전략입니다. NFT 플랫폼 사업에도 앞으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JYP 엔터테인먼트 행보가 최근에 상당히 눈에 띄죠. 지난달 4일에는 팬덤 기반의 플랫폼인 디어유 버블에 약 213억 원 규모, 23%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번 NFT 플랫폼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폭넓고 다양한 이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의지인데요. JYP는 앞으로도 자사의 아티스트와 팬들의 유대를 높이는 IT 플랫폼에 더욱 활발한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미래지향적인 엔터테인먼트 사업 전개를 통해서 리더인 엔터테인먼트다운 위상 확립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는데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지만 앞으로는 이 막강한 콘텐츠를 보유한 플랫폼 회사로 발돋움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 종사자들에게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커서 자극을 받는 뉴스였습니다. 어제 간만에 제약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이런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냐는 기대감과 또 전망 또한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뉴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mRNA 기술 역량을 보유한 주요 기업에 대해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업으로 한미정밀화학을 방문했는데 지난해 말부터 연구에 착수해서 최근 개발에 성공한 mRNA 핵심 원료 6종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봤다. 한국의 유전자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동참한 바이오협회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한미는 12개월 내에 최대 3억 도주 분량의 원료를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전 세계 공급 부족 상황에 놓인 mRNA 핵심 원료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검증에서는 한미사이언스가 최근 WHO와 추진하고 있는 이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한 지역별 허브 구축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한미사이언스와 진원생명과학이 mRNA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섰다는 보도도 지난 31일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 진원생명과학은 현재 코로나19 DNA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항원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인체에 투여한 뒤에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SK이노베이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한 뒤에 오히려 이것을 빠르게 만회하고 더 많이 올랐었던 것을 생각하면 인적이냐, 아무튼 그 회사의 분할 이슈가 오히려 분할 이슈로 주가가 빠질 경우에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투자 의견도 나왔고요. 어쨌거나 이 1962년에 국내 첫 정유기업으로 출발한 SK이노베이션이 회사 정체성을 이제 완전히 그린 사업으로 바꾸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해 나가면서 성장을 해야 했던 SK이노베이션이 앞으로 완전히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의지인데 어제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SK이노베이션 스토리데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노베이션이 밝힌 내용들이 상당히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요. 먼저 배터리 사업 수주 잔고가 1
테라와트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앞으로 5년간 총 30조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사업 비중을 현재는 30%인데 2배 이상인 70%까지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강화해서 폐배터리에서 배터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도 자체 개발하겠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54건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고도 밝혔습니다. 내년 중에 배터리 재활용 사업 시험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김준 총괄 사장은 SK이노베이션의 그린 전략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K 종합화학이 생산하는 플라스틱 100%를 재활용하는 이른바 순환경 경제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목표로 석유부문 사업의 자회사인 SK 종합화학은 리사이클 기반의 화학사업 회사로 전환하고 폐플라스틱 리사이클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무래도 어제 주가가 빠진 데는 이게 핵심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SK이노베이션 현재 사업부 형태인 배터리 사업과 석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인지 물적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할 일정이나 계획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포트폴리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지주회사 역할에 집중하고 친환경 사업 영역에서의 연구개발과 신사업 개발 그리고 M&A 등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 어제 급락 이후에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 그리고 주가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지켜보고 관심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좋은 자산, 우량한 자산, 그리고 가치 있는 자산을 싸게 사는 거.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최근 헤지펀드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랬더니 헤지펀드의 전설로 불리우는 조지 소로스가 이번에는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 소로스의 가족 사무실이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조지 소로스 펀드가 운영하는 펀드 규모는 약 우리 돈으로 24조 원에 달합니다. 2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조지 소로스는 헝가리 출신이죠.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꼽힙니다. 무려 1949년에 최초로 헤지펀드 회사를 차렸고 전성기 시절 소로스의 자산이 우리 돈으로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9조 원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이건 은퇴 후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8월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2만 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던 반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잘 아시죠? 이 베스트셀러 저자인 경제학자 로버트 키오사키도 최근 트위터에 세계 금융시장의 역사상 최대 붕괴가 다가올 것이라면서 금과 비트코인 매수를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2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 시점에 저가로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들, 여의도에서 주목하고 있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로 가겠습니다. 박우경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 무엇입니까? 최근에 코스피 지수는 지속적으로 좀 순항하고 있는데 종목에 대한 그런 좀 고르는 작업들은 상당히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주독 섹터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섹터 로테이션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중에서 좀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은 바이오 종목들의 좀 상승들이 좀 그 종목들을 좀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들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지수가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바이오 종목에 대한 그 강세가 좀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첫 번째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 확산, 델타 변이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진단키트 및 치료제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백신 생산이 본격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됨으로써 국내에서도 mRNA 관련된 백신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은
종목들마다에 대한 그런 그 차별화는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그런 매기세대를 좀 강하게 더욱더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바이오 시장에는 상당히 좀 빅사이클, 시장 훈풍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6월 달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할 수가 있는 바이오젠에 대한 그런 그 약품을 좀 FDA에서 승인을 했고요. 그 항암제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자가 면역에 대한 그런 그 글로벌 딜들이 좀 활발하게 좀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이 전반적으로 이제는 좀 마련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환경도 좀 안정적으로 좀 바뀜으로써 이제 바이오 투자에 대한 심리도 상당히 그런 우호적으로 좀 환경들이 좀 점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그 상반기에 좀 상당히 좀 부진했었던 그 바이오 종목 중에서에 대한 그런 종목을 좀 고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이오주에 대해서 다시 봐야 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오늘도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늘어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네요. 네,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차장님도 몸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